성탄종이 울리는 크리스마스,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신이라 불러다 그 15번째 이야기.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이정환입니다. 제 앞에는 걸신 강원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게스트 대치동에서 논술학원으로 이름 날리고 계시는 조장훈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장훈입니다. 네. 하이 논술학원 원장 선생님. 아, 이런 데서 홍보를 하게 될지. 하이 논술학원. 아, 근데 조장훈 선생님이 다른 이력이 있어요. 또 인류학을 전공하시고 또 문화평론도 하시고 등록이 돼 있다면서요. 그런 등록은 아니고요. 아, 자기네들끼리 이제 아, 그래, 뭐 평론가들끼리 몇 글자 쓰고 너 이제 평론가? 음악평론도 하시고 그건 또 강원 선생님한테 배웠을 거고. 그렇죠. 허니 형 강원 선생님 때문에 많은 고난의 세월들을 겪었죠. 그렇죠. 제가 그 바톤을 좀 이어받은 뭐 그런 것 같은데. 조장훈 선생님이랑은 이제 거의 10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얼굴 본 지는 10년 네. 됐죠. 그때는 조장훈 선생님이 강원 선생님의 노예. 네, 맞습니다. 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구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돈을 좀 많이 벌 때니까 그쪽 회식도 시켜드리고. 그때 아마 대구탕집에서 한번 네, 대구하게 사셨던 걸로 제가 대구탕 기억하는데. 뭐 존슨탄도 제가 산 거예요. 맞네요. 그 저희 걸신이라 불러다오에 나오시면 늘 제가 미는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과 내가 제일 기억나는 음식. 오늘 주제하고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음식은 소바인 것 같습니다. 아, 소바? 네. 그럼 뭐 일본식 메밀소바 뭐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뭔가 한국식 소바. 그렇죠. 일본식에서 출발했지만 한국의 땅에서 정착한 소바의 문화들이 있거든요. 아, 네. 그 왜냐하면 우리 장훈이가 전주 그렇죠. 출신이에요. 전주의 소바가. 그렇죠. 그래서 나도 사실 장훈이를 알기 전에도 전주에서 소바를 먹었는데 또 전주 출신의 조장훈 때문에 전주 소바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이 생각보다 소바집도 많더라고요. 그 유명한 집들이. 특히 또 전주 영화제 때문에 이제 또 전주 이외에 그렇죠. 타 지역 사람들도 전주 영화제에 가서 전주 소바 또 이렇게 영화의 글이 주변에 또 많으니까 또 이렇게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주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된 거지. 전주 출생들의 그 약간 썰푸드. 뭐 그런 문제는 전주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오래된 소바집 이름이 서울 소바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한양 소바. 네, 서울 출신이 아니라 전주 출신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가면. 맛있는 소바집 있겠구나. 전주에 있는 서울 소바가 이 정도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상경한 다음에 소바집을 찾아서 7년을 헤매봤어요. 그런데 그 소바는 전주에만 있는 소바예요. 그게 뭐 다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가 언젠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전국적으로 다 양평해장국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 본점인 양평의 제목은 서울해장국이고 뭐 우리 어릴 때 부산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부산에서 이제 유명한 설렁탕 집이 있는데 서울깍두기? 서울깍두기야.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뭔가 좋은 거 촌놈들을 야리는 거 이름하면 꼭 무슨 서울 뭐뭐 이렇게 한때 88년도쯤에 그 서울이란 브랜드가 코리아란 브랜드보다 가치가 높았대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서울예술단입니다. 그렇구나. 네, 서울시 소속이 아닌데 서울예술단. 올림픽 이후에 네, 원래 88 서울예술단이었거든요. 그 올림픽과 뭐 아시안 게임 뭐 그런데 한다고 만든 건데. 그렇죠. 그런데 뭐 국가단체로 진짜 서울시 소속이 아니고 문화부 소속인데도 서울예술단. 이제는 서울의 가치가 코리아한테 밀리니까 이제 뭐 이름을 바꾸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막 그래요. 아마 그때 생겼지 않았나.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가장 오랫동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또 어떤 게? 그 아까 기억에 남는 음식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이제 픽업을 그 모셨는데 픽업에 픽업? 이제 형과 제가 같이 어머니랑 타려면 2인승 픽업에 어려웠겠는데요? 어머니 무릎에 이제 앉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서울 소밭집에 그 당시에 정말 쓰러져 갈 것 같은 그 픽업이 트럭 픽업. 네, 네 그렇죠. 난 또 이렇게 불쑥 조를 때부터 이렇게 애들을 뭐 학교 이렇게 학교에서 픽업하고 픽업하고 그 뭐 아빠가 기사 불러가지고 좀 픽업해. 뭐 잘 사는 줄 알았어. 네. 거기에서 이렇게 내리면 어머니가 한숨을 한번 푹 쉬시면 앞에 서울 소밭집 간판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 소밭 바로 건너편이 주차장이잖아. 아 지금은 건물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 서울 소밭집 예전에 정말 쓰러질 것 같은 집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 첫 기억이. 거기에서 그 유치원 같이 다니던 정말 예쁜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그 당시에 숙기가 없어서 말도 못 걸고. 그렇죠. 근데 멀리서 이렇게 그 여자아이가 있어서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신경이 쓰이는 상황에서 처음 소바라는 음식을 만났는데 걔가 어디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먹으면서. 네. 그러니까 너무 맛있고 쇼킹한 환상적인 맛이었기 때문에. 첫사랑도 잊어버릴 만한. 다 먹었는데 걔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던. 안 보여도 상관없었던. 그렇죠. 그때는 뭐 그래 그런 거 상관없어. 그러면 이제 제일 좋아하는 음식. 그거는 이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 제일 좋아했던 음식은 성미당의 비빔밥. 성미당이었던 것 같아요. 전주의 냄새가 확 난다. 그 비빔밥은 전주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제 다른 데 가면 사실 맛볼 수가 없는 느낌이거든요. 약간 밥 자체가 이미 빨갛게 볶아진 상태에서 그 위에 이제 고명이 황포묵을 비롯한 색색의 고명이 얹어지고 전주 음식은 또 이제 눈으로 먹는 음식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젓가락으로 이렇게 섞어서 먹다 보면 다른 비빔밥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이렇게 정말 어우러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맛이 어려서는 참 복합적이어서 그랬는지 어린 입맛에서도 잘 맞았던 것 같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타지로 떠나서 살았는데 익산? 익산. 아, 네. 남성고. 그렇죠. 당시에 명문이죠. 신흥 명문. 배구도 굉장히 잘했잖아. 그렇죠. 저희 2년 선배 신진식이 있었고. 신진식 맞아. 남성 출신이. 그래서 10년간 배구 전국체전 재패를 했던 학교였죠. 그러다가 이제 전주에 집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거나 방학 때 오면 성미당에 꼭 가자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성미당 비빔밥은 저한테는 추억의 맛이었어요. 정말 소울푸드였다. 근데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대학에 와서도 그 느낌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강원 선생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형님이 전주를 가자고 하시는데 비빔밥 괜찮은 집 없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우체국 그 골목 안쪽에 그 집 있는데 라고 이름은 생각 안 나고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그 당시에는 그 무뚝대고 갔잖아. 네, 무뚝대고 갔는데 이제 성미당 그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저한테는 어려서는 소울푸드 같은 그런 맛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 이후로는 냉면이 된 것 같아요. 역시 게스트들 중에 거의 한 80%예요 지금. 냉면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근데 방송이 나간 후 제 주위에 있으신 분들이 나 을지면허 가봤는데 너 물어내. 너네 방송 이거 아닌 것 같아. 정말 많이 그런 얘기 듣죠. 예. 20대 중초반에 여자아이를 데리고 을지면옥에 가는 건 그건 죽음이에요. 네. 헤어질 걸 각오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이렇게 다 꽂히는 애들이 제대로 된 을지면옥은 그렇게 꽂히기 힘들어요. 소울 시스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사실 저도 첫 번째 평양식 혹은 해주 냉면 경험을 을지면옥에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주의 맛은 제 고향의 맛은 이렇게 다채롭잖아요. 풍요로운 맛인데 이건 뭐냐? 이 맥맛에 이 느글느글한 음식을 네, 뭐 많이 얘기하지만 이렇게 전라도 입맛과는 상극의 음식. 이걸 왜 먹어야 되나? 이 비싼 돈을 주고.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을 대학교 때 했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 그때는 그 하루 걸러 하루씩 밤새 술을 먹던 때니까 술을 먹고 다음 날 목이 굉장히 타잖아요. 갑자기 그 맛이 생각이 나요. 냉면 너만이 나의 갈증을 해소하겠다. 그날 제 기억에 아마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과 문화라는 수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수업을 째고 혼자 을지로 삼가에 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을지 면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먹었는데 그때의 느낌은
이게 이렇게 진한 육수였는지를 그 전날 먹었을 때 몰랐던 거예요. 그 맹맹함보다는 네, 어마어마하게 진한 고기 향으로 육수가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 미각의 어떤 부분이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아니 술을 뭐 술을 먹어서 네. 미각이 마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순정한 네, 그렇죠. 그 육수의 맛이 그냥 올곧게 딱 그 자리로 온 거죠. 그래서 그 느낌을 받고 난 뒤부터 이제 은혜 입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은은한 간들과 그 자기만의 순정 있는 음식들을 오히려 더 찾아다니게 됐던 것 같아요. 막 하이에나처럼 막 헤매고 막 줄 서고. 지난 주말에 저기 뭐 그 광명시랑 뭐 저기 오류동이랑 냉면집 투어 간다고 하더니 갔어요. 아 예, 광명의 정인면옥에 가서 아주 훌륭한 정말 훌륭한 맛이 괜찮죠. 예. 나도 깜짝 놀랐어요. 한우 육수도 굉장히 놀라웠고 녹두전도 훌륭했습니다. 녹두전이 훌륭했어요. 그리고 빠른 마치 좀 우레옥 느낌도 좀 살짝 있었고 우레옥하고 일지면역 중간 저기 오류동의 평양냉면 근데 제가 그 집에서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못 갔구나. 하루에 두 끼를 평양냉면을 먹는 건 어렵겠다. 그래서 오류동에 그냥 그 전날 전날 밤에 우리 집에서 와인을 새벽까지 마셨거든. 그래서 다음날은 냉면 투어로 해장을 하겠다며 그냥 아침에 표표히 떠났지 날 버려두고 가까이 능라도 있는데 능라도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집은 제가 아직 못 가봤는데 나중에 한번 검증을 하고 오류동에 60년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심지어 배달까지 하시는 상황이 된다는 냉면 배달 참. 사실은 냉면은 배달을 해야 진짜 냉면인데 이제 어느 템부터인가 이제 배달 냉면이라는 개념은 없어져 버렸죠. 그건 저번에 냉면 시간 때도 한번 쫙 읊어주셨으니까. 자 그럼 이제 겨울이 왔어요. 네 겨울이 딱 왔는데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제 뭐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추억이 있잖아요. 예, 전 이상하게 크리스마스 하면 제 어릴 적 생각이 나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어땠었어요? 그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는 뭔가 우리가 막 파티, 크리스마스는 파티가 떠오르고 막 뭔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또 크리스마스에는 뭘 먹자면 또 사실 떠오르는 것도 없어. 마땅히 크리스마스 음식이라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해봤자 통닭하고 케이크예요, 케이크. 케이크인데. 크리스마스 케이크. 근데 사실 나는 이제 어릴 때 그런 크리스마스가 요즘도 그렇지만 애들한테는 제일 큰 명절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선물 받는 클로스가 오시니까 양말 걸어놓고 제 지랄 발광을 하잖아요. 그럼 근데 이제 내가 아직도 크리스마스 하면 기억나는 추억이 뭐냐면 내가 한 초등학교 한 이제 5학년 정도 됐을 때 동생은 3학년이고 이제 5학년이면 이제 크리스마스 뭐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안 준다는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근데 이제 뭐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도 이제 부모에 대한 예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12월 24일 아침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막 씨발 진짜 존나 싸우는 거야. 머리로 막 서로 막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막 야 씨 존댔다.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날라갔다. 그럼 아버지가 막 한 두 시간을 싸우더니 막 확 하더니 그냥 가버리셨어요? 나가버렸어 그냥 가출해버린 거야.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 반칙인데 그거. 이거 반칙인데 안 들어왔어 저녁에도 잘 때까지. 그때 잠이 들기 직전에 그 절망스러운 그 감정이 아직도 생각나요. 동생이랑 보면서. 맞아. 진짜 블루 크리스마스다. 우리 생애 최악의 크리스마스다. 아침부터 엄마 아버지 존나 싸우고 막 아버지 나가쁘고 내일 아침에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일까.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어? 그러다가 우리 막 서로 심심하면서 잤어요 둘 다. 에이씨 말. 근데 내가 그때 원했던 게 뭐였냐면 김삼이라는 만화가가 그린 소년 007이라는 만화 전집을 원했어.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냥 대본 소용 만화가 아니라 출판용 이렇게 딱 하드 케이스로 이렇게 들어있는 그때도 5권짜리인가 7권짜리인가. 그래서 나도 사실 은근히 나는 이제 그 산타클로스는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사실 은근히 하루 종일 집 구석을 다니면서 숨겨놓지 혹시 않았을까? 미리 사놓고 숨겨놓지 않았을까? 와 이렇게 했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후수마라 그러죠. 그 옛날 일본식 집에 있는 이렇게 미다지 농 그 같은 거. 그것도 괜히 슬 열어서 이제 다 검색을 했어. 또 없어.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물 건너갔다 생각을 했어요.
올해는 꽝이구나. 오늘 꽝이다. 다음 아침 그래서 이제 절망적인 마음으로 탁 잠이 들 아침에 탁 눈을 떴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안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안 들어왔는데 내 머리맡에 소년 007 김삼 세트가 탁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아버지는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뭐 아버지가 왜 필요해? 선물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야 정말 역시 이 크리스마스는 부부싸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구나 엄마 아버지한테도. 그 기억이 아주 지금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나요. 그 전 생각나는 게 크리스마스쯤 되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약속들이 있잖아요. 뭐 자기네들 개 중에서 이제 뭐 모여가지고 뭐 밤새도록 자기 엄마 아빠들끼리 놀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 비는 집들이 있어 크리스마스에. 그러면 뭐 한 중학생 그때쯤인데 그 비는 집에 가서 그렇죠. 맥주도 마셔 마시고 모여서 막 이불 뒤집어서 전기 게임 하고 그러진 와. 않고 저희는 그렇게 순수하진 않았어요. 뭐 때가지고 누나들 불러라 막 내가 진짜 빠뿔라 마치 나 때리 빠뿔까 마셔.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나쁜 짓을 해도 약간 허용이 되는 뭐 그런 날이 아닌가 하는. 내가 제일 순수했네. 응. 근데 이제 실제로 그 크리스마스의 음식이란 건 사실 그렇게 뭐 딱히 없습니다. 아까 종환이도 얘기했지만 저는 또 뭐 한두 번 얘기했지만 저희 엄마 아버지가 40년이 넘도록 미군 부대에 생활했으니까 크리스마스 되면 이제 주로 파티를 많이 하죠 거기서.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나도 같이 가서 뭐 미군들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어릴 때 막 올려고 그랬는데 정말 걔들이 내 어린 생각도 이거 제일 큰 명절인데 얘들이라는 음식 들어보면 진짜 별거 없어요. 아 그랬어. 그러니까 뭐 칠면조 아니면 뭐 닭 로스트 다 이제 로스트죠. 해놓고 크리스마스 때 하는 케이크가 있어요. 안에 막 이렇게 뭐 건포도 뭐 아몬드 뭐 이런 걸 이제 막 아주 다양하게 박아놓고 그렇게 폭신폭신하지도 않고 딱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막 애매한 그 약간 떡 같은 수준의 이제 그런 해서 이제 그걸 꼭 가면 이제 썰어서 주고 뭐 그 정도 그 뭐 남자들 어른들은 이제 뭐 술 마시고 뭐 맥주 마시고 뭐 와인 마시고 뭐 애들은 뭐 그냥 뭐 콜라 주고 뭐 그래서 사실 그렇게 딱히 크리스마스의 음식이라는 것은 별로 없다. 그래서 생각보다 애들이 참 못 먹 어릴 마음에도 참 못 먹고 사는구나. 뭐 나라는 부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어릴 때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류학과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당시 미국은 왜 그런 걸 먹었어야 했을까요? 인류학이 사실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물어보려는 게 학문이에요. 그래서 모신 건데 제가 그 부분을 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크리스마스 음식이 나라별로 보면 되게 다 디저트 중심으로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영국에는 크리스마스 푸딩이라는 게 있고요. 말씀하신 이제 미국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있고 그리고 프랑스도 이제 부시드 노엘이라고 해서 그 초콜릿 케이크죠. 장장 모양. 그렇죠. 예. 제가 좋아하잖아요. 초콜릿 장장 모양으로 만든 아주 단 그 케이크. 좋아요. 그래서 나라별로 보면 그렇게 달콤한 걸 아무래도 챙겼던 건 아이들을 위한 식이니까 애들 때문에 그런 그런 게 아니었을까. 참 애들을 위한 날인데. 그리고 이제 트리에다가 이제 사탕 그 쿠키. 쿠키 사탕 있는 거 걸어놓고. 근데 그건 또 그 잘 안 먹어. 맛 없어요 그거. 맛도. 약간 보여주기 식이 아닌가 싶은 뭐. 맞아. 괜히 막 지팡이 모양 쿠키 만들어 가지고 괜히 걸고 뭐 먹으려고 그러면 예 이러고 누구에게나 크리스마스는 따뜻하고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고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만들어 내야 됩니다. 먹자 방송 아닙니까? 그러니 뭐 우리 3부에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음식에 담긴 역사와 미학을 꼭꼭 씹어서 당신의 입에 넣어드립니다. 걸신의 음식 인문학. 자, 크리스마스엔 아까도 얘기했듯이 먹을 게 없다. 그럼 이제 동지로 옮기죠? 아, 일단 사실 동지는 뭐
24절기 중에서도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그 절기인데 내년에는 그래서 이제 아세라고 해서 그러니까 작은 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꽤 많은 나라에서도 이 동지의 시점 보통 12월 22일 아니면 23일인데 네. 동지의 시점을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그 기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또 우린 또 그땐 중국의 꼬붕이니까 또 이제 사신도 파견해야 돼. 이제 신전 인사드리러 중국에 보내는 이제 그 사신을 이제 동지사라고 했어요. 아, 동지사.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양에서 출발해 가지고 북쪽으로 저 압록강을 건너 가지고 이제 북경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 추운 때 12월에 해는 점점 짧아지고 있고 그런데 보면 이제 그 동지사 사일달에 그 몇 년 보내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왔다 갔다 몇 달 걸리는데 그 짓을 몇 년 이제 했던 이제 이게 참 가고 오는 것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도 사람들이 다 그 길 가려고 그랬다는 거야. 왜냐하면 정사, 부사, 종사관 뭐 이런 체제를 이제 가잖아요. 가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제 일종의 밀무역을 하는 거지. 거기서 이제 비싼 거 이제 사가지고 와가지고 더 비싸게 팔고 또 여기서 또 중국에서 비싸게 사주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인삼 같은 거 그런 걸 들어가지. 그래가지고 이제 꽤 어마어마한 치부를 하는데 이때 따라 같은 역관들이 있을 거 아니야. 통역관들. 예. 통역관들이 사실상 이제 이 국제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엄청난 치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관직이 높은 사람들이 눈치가 보여서 이렇게 심하게 할 수가 없잖아. 뭐 역관이야. 뭐 어차피 난 뭐 중인인데 뭐. 그렇게 해서 이 역관 계열의 거부들이 등장하는 것도 따져보면 이제 이 동지사랑도 뭐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지가 되면 새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선의 부서 중에 이제 관상감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소속된 사람들이 이제 뭐 명과학 교수, 풍수학 교수,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곳인데 이 관상감에서 새해 달력을 만들어서 이제 임금이 이제 이 백관들에게 달력을 하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달력이 하사받은 달력을 가지고 밑에 나눠주면서 가오 존나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봤나? 이 절기에서 이제 임금이 하사하는 게 이제 이 동지에 한 번, 단오에 한 번, 단오는 이제 부채를 이제 하사하죠. 이것이 이제 그 굉장히 큰 두 개의 임금이 백관들한테 하사품. 보내는 하사의 제일 중요한 지금 생각해보면 별 시시끌한 건데 요즘도 이렇게 보면 왜 연말 되면은 이맘때쯤이면 신년 다이어리 이런 걸 이제 뭐 선물로 주고 이렇게 또 내려주잖아요. 옛날 대기업에서도 달력 많이 찍어서 그렇죠. 달력도 많이 찍어주고 요즘은 이제 달력 대신 이제 다이어리들을 이제 돌리죠. 이렇게 이런 풍습이 다 이제 따지고 보면 동지와 관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또 아까 우리 성미당 비빔밥 얘기를 했는데 또 이 비빔밥도 어찌 보면은 이제 이 동지 절기와 관련이 있는 음식입니다. 비빔밥의 기원을 크게 이제 세 개로 잡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들밥. 자, 그야말로 들에서 농사진데 새참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상쭉 깔아놓고 못 먹으니까 뭐 넣고 이제 막 비벼서 먹는 이제 들밥이 이런 밥 민중 기원설이 있고 마지막 새해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 궁중에서 묵은 재료들을 싹 다 치워야 되잖아. 제대로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은 음식들을 동지 전날이 되겠죠. 싹 다 이렇게 비벼가지고. 비벼서 이렇게 나눠 먹었다. 나는 이제 일종의 궁중 기원설. 다음에 이제 뭐 정월 대보름 날 나물들 대보름 나물들과 함께 먹었다는 대보름 기원설. 뭐 이제 이런 크게 제사. 이제 크게 이제 그 세 개의 기원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동지와 관련이 있고 역시 이제 또 동지 하면은 횡액을 또 새해에는 또 새롭게 맞아야 되니까 모든 어떤 사악함을 다 씻어낸다라는 이제 의미에서 팥으로 이제 주술적인 의미에 이제 팥이 이제 적색을 띠는 유일한 곡식이기 때문에 팥죽을 쏘서 그래서 이제 팥죽을 먹어야 뭐 한 살 드는다 한 살을 먹는다. 그런 이제 풍습이 생겨났는데 내가 어릴 때도 기억나는 게 진짜 팥죽을 쏘가지고
대문간 이런 데 뿌리 현관 이런 데 뿌리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귀신들을 이제 잡귀들을 다 내쫓고 주술적인 그런 이제 주술적인 의미에 됐는데 지금은 이제 또 이 팥죽이라는 동지의 음식을 우리에게 남기게 된 어떤 그런 것이 됐죠. 그러니까 동지가 사실 이제 크리스마스하고 날짜만 비슷하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비교종교학적으로 보면 크리스마스는 동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그렇죠. 비교종교학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하는 얘기가 자칫 이제 종교에 대한 좀 괜찮아 괜찮아 뭐 그래봐야 논쟁적인 뭐. 측면이 이제 될까봐 좀 우려스러운 측면은 있는데 그래도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종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상상력 속에서 기초하잖아요. 사실 기독교인들도 알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하늘 위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남자가 한 명 있고 이 사람은 하늘에 거주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항상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관음증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의 10가지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시하고. 만일 우리가 이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저지르면 그 사람이 마련한 지옥불과 연기와 화형과 고통과 고뇌로 얼룩진 그 무서운 곳에 우리를 떨어뜨려서 괜찮아 우리 그보다 더 지옥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 화형과 숨막힘과 비명과 눈물 속에서 종말의 시간까지 고통을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화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종교라고 하는 게 사실 유일신 신앙인 크리스트교 자체가 천문학적인 그 태양의 운동과 연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사실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생일하고도 관련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태양이 없었다면 우리가 곡식도 자랄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여서 기원전 10만 년 전부터 그 수많은 벽화와 조각들에 보면 태양에 관한 수많은 숭배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숭배의 기록들은 그런 거죠. 어둠과 혹한과 밤의 맹수들로부터 이 빛이 인간을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은 또 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통해 있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태양이 지나는 곳마다 별자리들이 있잖아요. 흔히 황도 12궁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황도 12궁을 가지고 태양의 또 흐름을 또 이야기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황도와 황도의 12궁들은 다 동물이라든지 사람의 형태를 띠고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이 함께 존재하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태양신 이야기 중에 이집트의 호루스라는 태양신이 있는데요. 이 신은 그 세트라고 하는 밤의 신과 함께 이렇게 대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적하네. 둘이 맨날 싸워요. 싸우고 이제 낮이 되면 호루스가 이기고 밤이 되면 세트가 이기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호루스의 생일이 기원전 3000년경 12월 25일이라는 거죠. 이 이집트의 태양신인 호루스는 처녀 수태입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났대요. 점점 어떤 아저씨하고 비슷해지네. 제가 그렇죠? 아는 그분하고. 그분하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리고 동방의 별이 출생을 지켜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12살에 신성한 지도자가 되었고 30살부터 수도 생활을 했어요. 또 그분하고 비슷하네. 12명의 추종자가 있었고요. 12제자. 병자를 치료하고 무리를 걷는 등의 기적을 행한 신입니다. 굉장히 유사성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신만이 아닙니다. 그리스의 아티스라는 신이 있는데요. 아티스. 이 신은 역시 처녀수태고요. 역시 12월 25일. 기원전 1200년경 12월 25일 출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 인도의 크리슈나라는 신이 있죠. 크리슈나라는 신도 역시 기원전 900년경부터 기록이 발견이 되는데 처녀수태이고요. 동방의 별이 그의 출생을 알렸고 죽은 후에 부활했습니다. 디오니소스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500년경부터 기록이 나오는데 역시 12월 25일생입니다. 디오니소스. 그리스. 네. 이제 아는 이름 나왔어. 그때 그날이 사주가 이제 역시 뭐 좀 유명한 애들이 많이 태어났구나 기원전에. 굉장히 비슷합니다. 처녀수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했고. 사실 다 했는데 이제 그냥 안 한 걸로 안 하고 나온 걸로 다 이렇게 하는 건가 봐. 그 외에도
그 미트라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신부터 해서 그도 12월 25일생? 12월 25일생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신들이 전 세계 신화에서 목록을 뽑아보면요. 한 40명쯤 됩니다. 40명이요? 아,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허경영 씨는 생일이 어떻게 돼요? 제가 이 얘기하면 가끔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50년 1월 1일 생이시더라고요. 12월 25일이었어야 되는데. 아주 독특한. 예. 아. 생일도 그러기 쉽지 않은데. 1월 1일. 아, 그것도 심상치 않은데. 아, 심상치 않은 그렇죠. 분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세주 예수 크리스트의 생애도 12월 25일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처녀수태고 마리아에 의해서 처녀수태되었고 또 동방의 별로 불리는 동방 세 명의 왕에 의해서 알려졌고 숭배되었습니다. 12세에 가르침을 시작했고 30세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뒤에 성직을 시작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거느렸고요. 그렇죠. 사흘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것. 패턴이네. 그렇죠. 예. 아, 그때 유행 트렌드였구나. 예. 트렌드.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넘어서 이런 보편적인 신화가 존재한다는 거는 이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우리 안에 우리의 자연 안에 사실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일단 동방의 별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동방의 별. 그렇죠. 동방의 별이라고 이야기되는 별은 동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까지 이제 밤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네. 시리우스라는 별입니다. 그런데 아. 이 시리우스라는 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오리온 자리가 있어요. 오리온 압니다. 네, 이 오리온 자리에 오리온의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세 개의 별이 네. 흔히 쓰리 킹스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이 세 개의 별과 이 시리우스. 동방의 왕이구나. 네, 동방의 별이 시리우스가 일직선을 12월 24일 날 밤에 이루어요. 네. 그리고 이 일직선 지점을 쭉 지평선까지 연장시키면 그 자리가 12월 22일 태양이 떠오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자리로부터 12월 25일까지 태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춘분 이후에 계속 태양이 길어지죠. 길어졌다가 다시 추분이 오고 그리고 동지가 오게 되면 태양이 다시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뜨는 곳은 이제 동남쪽으로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동남쪽에서 다시 돌아가려면 그 자리에 며칠을 머무르는 거죠. 네. 그게 3일입니다. 그 사흘 후에 태양은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3일 후 부활은 그쪽에서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출생이죠. 그런데 부활은 아직 이때는 기념하지 않아요. 부활절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4월 때쯤 아니야? 그렇죠. 부활절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춘분 다음 주를 부활절로 했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325년인가요? 콘스탄티누스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 춘분이 지나고 나서 오는 첫 번째 주의 주말을 이제 부활절로 기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부활은 춘분이 지나서 빛의 기운이 어둠을 누를 수 있을 때가 되어야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탄생이 되잖아요. 예. 그 태양이 탄생하는 바로 그 자리에 처녀 자리가 있습니다. 이 처녀 자리는 라틴어로는 비르고라고 하는데 비르고라는 뜻은 빵을 만드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이 히브리어로 빵을 만드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실제 존재하는 지역이긴 하죠. 예. 그 지역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천문학적인 흐름과 예수의 탄생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제로 뭐 예수가 12월 25일 날 진짜 뭐 탄생했다라는 것은 성서에도 없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시기가 뭐 양치기들이 뭐 있었다고 하는데 양을 치는 철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예수 생일은 사실 알 수 없는데 이제 이런 수많은 신화의 맥락 속에서 이제 이날이 그런 아까 말한 천문학적인 날짜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 태양이 새롭게.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그 태양이 그 12월 22일 날 딱 그 멈추는 그 출발점에 있는 별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별자리가 남십자성, 서든 크로스라고 하는 십자성입니다. 거기에서 태양이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태양은 죽죠. 이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실제로 신학자들은 예수가 실존 인물이라고 한다면 실제 생일은 4월 7일경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지만 이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중해 연안에 예수가 살았던 시절에 약 50여 명의 역사가들 중에 예수에 대한 기록을 남긴 역사가는 한 명도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문장의 단어가 나오는 역사가 세 명이 있고 한 문장씩 기술이 돼 있는데 그게 예수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는 십자가형이 없었다는 거죠. 어허. 그런데 왜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가? 초기 크리스티교를 보면 예수의 뒤에 이제 아주 찬란한 태양 같은 광배가 있고요. 그 광배 뒤에는 십자가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는 그러니까 일종의 태양신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 종교적으로 비슷한 그 이러한 느낌들로 보면 동지와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태양이 지나는 자리에 있는 12궁은 12제자. 가 되는 거죠. 12궁. 이 12라는 숫자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뭐 이스라엘의 12지파로부터 또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고 네. 뭐 굉장히 많은 12명 이스라엘의 12명의 왕이 있었고 뭐 12명의 왕자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이제 12의 상징적인 숫자도 사실은 천문학적으로 종교 안으로 자연스럽게 신화 안에 녹아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한수정 선생님 오셨을 때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뭐 하나도 안 오는데 뭐. 조장훈 선생님 오시고 난 뒤에 뭐 지구과학 시간 뭐 천문학 막 이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사흘간 죽어 있던 태양이 다시 탄생하는 12월 25일은 여러 종교적인 의미에서나 어떤 문화권에서든 사실 축제가 될 만한 축제장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부활절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 기념하진 않지만요. 크리스마스는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다 모든 문화권에서 이렇게 수용되는 느낌들을 받게 돼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런 태양에 관한 24절기도 보면 동지에서 춘분이 되기까지는 뭐 소환, 대한, 뭐 입춘, 경칩 전부 다 천문과는 무관한 절기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이 시기에 이제 탄생하고 예수가 성장하고 또 태양신이 성숙하기를 춘분까지 기다리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동지의 팥죽의 음식에도 이런 느낌이 사실 들어있다고 느껴져요. 빨갛고 어두운 까만 바탕 안에 우리가 동지 팥죽엔 늘 새알신이 그렇죠. 하얀 새알. 그렇죠. 이 찹쌀가루로 만든 이 하얀 새알은 마치 이렇게 태양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런 느낌들이 아마도 크리스마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우리도 쉴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 또 최근에 이제 단팥죽집들 중에 보면 이렇게 하얀 떡을 크게 아예 넣어주는 단팥죽집들 있잖아요. 그 일본에도요. 젠자이. 젠자이 중에 정말 큰 새알 하나 떡. 그렇죠. 워낙 일본은 이제 뭐 떡 그 자체의 문화가 다양하게 발달했으니까 그게 따지고 보면 정말 떠오르는 해. 그렇죠. 새로운 해. 어떤 상징적인 유사성이 느껴지죠. 아, 갑자기 팥죽이 먹고 싶어지는. 아. 우리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알겠고 이제 팥죽을 먹어야 되는데 난 참 어릴 때 팥죽 때문에 국자로 맞은 적이 있어요. 왜요? 동생이 팥죽을 쓰자는데 어른 애가 먹기에는 진짜 맛이 너무 없는 거야. 설탕 타 먹으면 되는데. 그래 무가 한 살 먹는다 그러니까 팥죽에다가 새알 넣고 근데 그 닝닝하고 막 그냥 맛이 없지 않은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철도길 건너서 집에 오면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최악의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만들어진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파는 불량식품의 원형인 단팥죽집이 있어요. 1원 있어요. 1원. 내 기억에. 내 유치원에서 이제 집으로 오는데 1원이야. 한 그릇에. 근데 뭐 설탕도 아니고 그때 설탕도 굉장히 귀했을 때니까 사카린. 사카린만 타고 또 팥도 많이 안 들어갔어. 약간 멀게. 물같이. 약간 단맛에 먹는. 달달하고. 색깔도 색은 팥죽 색깔은 나고 진짜 완전 막 싸구려 팥죽인데 그게 나는 나한테는 그게 팥죽인 거지. 그렇죠. 저도 단팥죽이 팥죽이라고 느껴지지. 왜 팥죽인데 집에서 팥죽이라고 주는데 팥도 없고 막 그래서 이건 팥죽이 아니라고. 그래서 드디어 그 불량식품의 정체를 알게 된 거야 우리 엄마하고 이모가. 그래서 야 저런 불량식품의 이 장남이 그거 먹고 다닌다고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진짜 제대로 집에서 단팥죽을 해주자. 그런데 문제는 단팥죽에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걸 내가 눈으로 6살 때 처음 본 거예요. 이제 팥죽을 쓰는데 진짜 그 귀한 설탕을 마구 들이붓고 했는데 달아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이 사카린의 힘이 얼마나 세냐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단맛이 된 데가 진짜 좋은 팥에 백설표. 그 옛날에 제일자당 귀한 귀한 설탕을 그 신설탕을 샤를 퍼부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끓여서 하여튼 우리 이모하고 엄마가 이제 부엌에서 이거라 이걸 무어야 된다 이런. 또 문제는 그 철도가의 1원짜리 단팥죽보다 맛이 없었다라는 거지. 그걸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맛 없다 했다가 국자로 뒤지게 맞았어. 단팥죽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되게 팥빙수 맛집들 중에 단팥죽 잘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정말 즐겨 가는 집 중에 하나가 그 동부이촌동의 동빙고. 동빙고 라는 집인데요. 그 집은 그 집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집. 예. 모양도 비슷하고 안에 들어있는 떡도 비슷하고. 근데 아주 맛있는 거. 이제 그 동빙고나 서울에서 맛있는 집 이거는 솔직히 참 맛있는 팥죽 집인데 나는 좀 별로야. 왜냐하면 너무 일본식 이제 그 젠자의 스타일이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우리 종환이랑 같이 오사카에 가서 정말 그 뭐 100년 된 그 젠자이집 이런데 이제 정말 아침부터 가서 보고 우리가 서울에서 먹은 좀 진짜 단팥죽이 아니야. 뭐 정말 팥죽 그 작은 팥죽 하나 자체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막 이런 그 때문에 사실 별 큰 나는 감동이 없고 오히려 나는 이제 이런 팥죽집이 있어요. 나는 겨울에 단팥죽 하면 내가 아까 그 철쭉길가에 그 불량식품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제 부산 국제시장 이런 데 가면요. 이런 시기로 계절에 술 막 먹고 이제 새벽 한두 시에 이제 막 이렇게 나오면 포장마차는 아니고 이렇게 리어카에서 집에 돌아가는 취객들을 위해서 파는 단팥죽이 있어요. 술에서 파는. 술에서 파는. 단팥죽도 팔고 커피야 마차 뭐 그런 것도 팔고. 팔고. 그런데 그 약간 진짜 정말 달달한. 정말 시장통 단팥죽. 나는 그게보다 훨씬 더 정감 있고 정말 이 겨울 거리에 서서 술은 아직까지 안 깼고 날씨는 춥고 그런데 입 안에 들어가는 그 따뜻함과 그 달달함이 주는 어떤 그런 그 감동이 있는데 그런 스타일의 이제 그 팥죽집은 이제 부산에 이기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우리 보통 요즘은 이제 팥빙수도 굉장히 비싸잖아. 뭐 그냥 5,000원, 7,000원, 뭐 9,000원, 뭐 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근데 거기도 한 거의 30년 넘은 이제 팥빙수 집인데 뭐 지금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먹었을 때가 1,500원인가 2,000원인가 그랬거든요. 진짜 옛날식 팥빙수 집. 근데 줄을 엄청 써. 그런데 이제 그 집이 겨울 되면 단팥죽도 해요. 근데 그 단팥죽 맛이 내가 가 대학 다닐 때 길거리에서 밤새도록 술 퍼먹다가 아, 씨발 집에는 가야 되는데 가기 싫고 이제 더 이상 술 사 먹을 돈은 없고 이제 막 아, 씨발 좆같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통 그릇을 걸어 넣다가 이렇게 사 먹었던 단팥죽의 느낌. 쌀알도 좀 섞여 있고. 뭐 가마 법도 질 수도 없어 사실은. 근데 굉장히 정성스럽게 그런 단팥죽이 오히려 좀 우리 스타일의 한국 스타일의 단팥죽이 아니었을까. 그런 걸 파는 집이 있군요. 있어요. 또 사실은 이제 진짜 이제 동지 팥죽 그렇죠. 그걸 이제 또 파는 집들이 있는데 나는 그 동지 팥죽은 진짜 어른이 되니까 그 맛을 알겠더라고. 어릴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단팥죽에 너무 오리엔티드 된 거고요. 어른이 되니까 단맛으로부터 벗어난 팥죽의 맛이 그 있는데 동지 팥죽이라는 게 아무래도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다 보니 이게 이제 1년 내내 먹는 음식으로 진화한 것이 이제 특히 전주를 중심으로 발달한 팥칼국수 그러니까 아닐까. 오래전에 한번 전주에서 우리 장훈이랑 같이 내려갔을 때 그 유명한 팥칼국수 집에 가서 팥죽을 먹은 적이 있는데 진짜 참 감동적인 야, 어릴 때 참 어머니하고 이모가 이 해주신 그 팥죽을 굉장히 훌륭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바로 그런 동지 팥죽 정성스럽게 그 집 기억나는데 그 집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구례 그 오일장 시장 안에 굉장히 유명한 또 팥칼국수 집이 하나 있어요. 이게 1박 2일 때문에 확 뜬 집이 1박 2일에 소개됐나 보지.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 또 줄 서서 먹었네. 근데 제가 그걸 깜빡한 거예요.
난 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줄 서길래 그냥 서서 먹었는데 진짜 생각보다 아, 그 집은 먹을만했어요. 내가 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먹었어. 그럼 오일장이면 얼마 담을지 가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왜 전주를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전주에 사는 동안 팥칼국수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가더라도 그건 주로 여자들의 음식이죠. 엄마들이 먹고 또 이제 팥에 또 특히 칼륨이 많아서 그 여성들의 뭐 생리불순이나 이렇게 대사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아무래도 좀 팥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는 않죠. 그런 것 같아요. 생일 때 아니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콩국수와 관련해서 전라도 사람과 이 서울 사람들이 먹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전라도에는 콩국수에다가 설탕 넣어서 먹는데. 제가 전라도식이군요. 그렇죠. 근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소금을 넣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도 있었는데 팥죽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팥칼국수나 팥죽에 소금을 넣어서 드셨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오니까 단팥죽의 맛들이 익숙하니까 설탕들을 많이 넣어서 먹는 것 같고요. 동지 팥죽으로 서울에서도 괜찮은 집들이 좀 있어요. 신당동의 천팥죽이라고 네, 그 집은 아주 투박하고 그렇게 친절하진 않지만 먹을만한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보라매 쪽에 그 관악구 일대에 지점을 여러 개를 내고 평정한 집이 하나 있어요. 아니 팥죽도 지점을 내고 평정. 그것도 관악구에만? 관악구에만 주로 낸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알기로 그 본점은 서울대 입구역에서 그 서울대 쪽 말고 반대 방향으로 좀 가다 보면 왼쪽에 시장 들어가는 공천시장 입구에 그냥 그 대로변에 대로변에 생각보다 맛있는 집이라는 애매하다. 근데 이 집에 이제 놀라운 점은 이제 국산 것들만 다 재료를 고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세구나. 아니요. 가격이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처음에 낮았어요. 근데 가격을 올리면서 그걸 그 사연을 구구절절하게 이제 써놓고 그냥 양심적으로 장사를 하는 집이에요. 이 집을 필두로 해가지고 관악구 일대에 바지락 칼국수와 팥칼국수만 하거든요. 그런데 팥죽도 합니다. 팥죽도 생각보다 맛있는 집. 생각보다 맛있는 집. 한 너다섯 개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가봐야겠다. 가서 팥죽이나 먹어야겠다. 오늘 그 음식 문화에서 우리 참 동지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런 또 동서양 간의 유사성 그리고 예수 같은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40명이나 돼 있다라는 얘기는 진짜 충격이다. 갑자기 이렇게 뭔가 동지가 이렇게 세계화되는 느낌 막 이런 절대로 뭐 그들한테 밀리지 않는 아 뭐야 그래 그렇게 그래서 인간 사는 게 똑같은 거야. 사실 우리가 아니야. 동지에 누가 나왔어야 돼. 동지에 뭐 세종대왕이 탄생을 했다든지 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기원전 2000년쯤 전에 나왔어야 돼. 우리가 트렌드에 밀렸어. 그래서 역시 세상은 뭐 넓고 그렇지만 비슷하다. 혹시 단군이 12월 25일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이불을 마치면서 우리 또 노래를 하나 막 동지가 마치 다시 어떤 하나의 새로운 해의 시작의 느낌으로 굉장히 좀 획기적이면서 진보적인 노래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좌빨이라는 확실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바로 그 노래. 문대현의 작사 작곡이죠. 광야에서를 우리 또 이종환 군의 목소리를 들어보는데 또 이 노래는 이제 우리 내년 1월 첫 번째 주부터 펑크에서 오픈할 모노 뮤지컬 공주는 잠 못 이루고에서도 또 쓰인 완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광고도 그렇죠. 하고 또 그 채택된 곡 중에 하나죠 곡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광야에서를 들어보죠. 짓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의 피우름이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 딴지라디오 최초의 본격 먹방 걸신이라 불러다오 제대로 즐기시려면 공복 상태로 들으세요.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인데 요즘 분위기 망년의 분위기잖아요. 예. 근데 요즘 망년에 잘 안 하죠. 아니, 솔직히 회식 자체가 문화가 틀려졌어요. 틀려졌죠. 예. 사실 뭐 옛날에는 우리 진짜 망년회 때야 드디어 이제 남의 살 한번 제대로 안 부어보자. 예, 그렇죠. 허리띠 풀어놓고. 그런데 예. 요새 뭐 널 먹잖아. 예, 예, 널 그러니까. 먹는 것도 있고 그 연말에 강제적으로 동원하다시피 예. 하는 어떤 그런 회식 문화들도 이제 점점 예. 회사의 상사들부터가 이제 자제하는 분이고 뭐 오히려 문화 공연을 뭐 같이 본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왜냐하면 술 먹는 분위기가 예. 너무 폭력적이니까 예. 또 애들 또 다 이제 뭐 차 몰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 이 망년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슬픈 말이에요. 그렇죠. 어? 1년 동안 씨발 얼마나 좆빠지게 그 나쁜 기억밖에 안 남았으니 그냥 술 때려 먹고 있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참 그 말 자체가 주는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없어져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연말에는 그래도 그냥은 또 지나가기에는 좀 씁쓸하다 이거지. 네, 뭔가 좀 아쉽고. 그게 가족 단위가 됐건 네. 뭐 연인 단위가 됐건 또 이제 이런 지인들끼리 뭐 독신자들끼리 네. 또 독거노인도 독거노인들끼리 또 뭐 해서 뭔가는 좀 그래도 한번 연말에 네. 추우니까 또 추우면 또 쓸쓸하고 뭐 배고프고 그런 좀 뭔가 오늘 3부는 좀 연말 파티로 좀 어떻게 좀 잘 기획해보자 뭐 네. 이런 얘기 좀 근데 한 두 가지 정도 저는 좀 한번 아이디어를 내주고 싶어요. 어디서 그 집에서 하는 뭐 겁니까? 집에서 하든 뭐 어디서 하건 뭐 이제 돈 주고 사 먹는 거 말고 식당 가서 네. 뭐 예약 잡기도 힘들고 네. 돈도 많이 들고 사실 나 진짜 나 이번 연말 너무 가난하다 돈도 없고 직장도 잘리고 뭐 가난하다 난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좀 우울한 사람들끼리 좀 모였다고 했을 때도 저 굉장히 난 즐겁게 어떤 유대감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실제로 11월 달 되면 이거 많이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오뎅 파티. 오뎅 파티를 그러고 싶어요. 특히 요즘은 또 우리는 또 배달 민족이니까 네. 뭐 배달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비싼 뭐 일본 스타일의 가마복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뭐 부산의 뭐 황공어묵이라든가 미도어묵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이런 막 부산 오뎅 네. 그 공장들이 전부 다 전국 다 택배 네. 바로 가능하니까 그런 이제 그런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 보면요 굉장히 그 다양하고 싸요 생각보다 재래시장이나 뭐 특히 황학동 이런 재료 파는 시장 같은 데 가면 이런 오뎅 꼬치들 팝니다. 아, 그 긴 꼬치. 긴 꼬치. 팔거든요. 나무젓가락 할 필요 없군요. 나무젓가락 할 필요 없다. 그냥 가오가 안 살잖아, 네. 가오가. 역시 파티인데. 네. 그 긴 꼬치 한 뭐 한 3, 40개. 해도 얼마 정도? 얼마 안 합니다. 뭐 몇천 원 정도 해요. 아, 그 정도는 쓸 수 있어. 네. 그 정도는 써야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오뎅들을 네. 이렇게 뭐 동그란 오뎅, 납작한 오뎅, 뭐 그리고 또 재료별로 또 뭐 버섯 오뎅, 네. 무슨 오뎅, 무슨 뭐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걸 해놓고 이제 그냥 멸치나 디포리 혹은 이제 다시마 또 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써서 넣고 요즘 꽃게도 별로 안 비싸요. 아 그렇죠. 뭐 숙회 꽃게 산 거 뭐 네. 사서 한 두 번에 그냥 뭐 이거 또 가오가 또 뭐 비주얼적으로 비주얼적으로 빨개 가지고 그 등딱지가 이렇게 네. 딱 하나 떠 있고 뭐 이런 네. 이런 분위기에 큰 냄비 같은 거 하나에 네. 그냥 뭐 브루스타 위에 딱 올려놓고 꼬치를 한 50개 이렇게 팍 집어넣으면 아 이거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네. 딴 거 필요 없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간장을 이제 좀 잘 만들어야 이제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팁을 드리면 그냥 이 생 간장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간장을 한번 끓여. 만약에 집에 먹다 남은 뭐 소주? 청하나 정종 같은 거 있으면 네. 좀 좋고 그게 없으면 소주. 그것도 없으면 물. 해서 한 1대1 정도 비율로 희석시켜서 이걸 좀 끓여요. 그리고 이제 막판 끓을 때쯤에 이제 고추. 청양고추나 네. 땡초, 네. 고추 이런 거를 가늘게 썰어서 네. 쫙 뿌리고 그렇게 해서 좀 식혀서 찍어 먹는 네. 그 간장을 만들면요. 이거 그럴듯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산 쪽에서는 분명히 어디 가도 있는데 서울에 없는 게 있더라고. 네. 오뎅집에 가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떡꼬치. 네. 떡꼬치. 네. 그래서 이렇게 왜 동네마다 이렇게 떡집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떡국떡. 네. 요걸 또 한 뭐 몇천 원씩 사가지고 네. 토막을 쳐가지고 오뎅처럼. 오뎅 크기만큼. 오뎅 크기만큼 한 또 한 뭐 한 열 개쯤 꽂아놓으면 이게 또 장난이 아닙니다. 오뎅하고 같이 먹는 떡꼬치. 그래서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이 정말 네. 오뎅하고 뭐 소주 아니면 뭐 사케 같은 거 뭐 사케도 좋지만 뭐 사케도 비싸니까 뭐 소주하고 같이 오뎅 먹으면서 그냥 뭐 한해에서 든 얘기하면서 술 한잔 먹는 거 이거는 뭐 굉장히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고 네. 근데 실제로 저는 그 파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때문에 내가 저 오뎅 그 오뎅 기계 기계까지도 내가 샀는데 한 200개 정도 넣을 수 있는. 근데 이게요 의외로 좀 파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싸게 즐겁게 보는 파티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퐁듀 파티예요. 퐁듀. 그래서 뭐 아기들도 있고 네. 또 뭐 젊은 애들도 뭐 대학생도 있고 뭐 또 젊은 연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집에서 할 수 있는 파티가 퐁듀는 어렵지 않나요? 사실 퐁듀라는 게 따져보면 오뎅 파티하고 비슷해요. 아 그런가요? 퐁듀 하면 굉장히 이렇게 막 뭐 스위스 음식 뭐 저거 또 사서 먹고 굉장히 비싸고 뭐 이렇게 네. 이제 이런 생각인데 사실 그 별거 아니거든요. 물론 오뎅 파티보다는 돈이 좀 더 돈이 조금 들죠. 재료비가 네. 비싸지만 정말 집에서 해먹기에는 특히 이제 이런 가족이나 연인 이런 단위들이 모여서 하기에는 굉장히 참 즐거운 파티입니다. 네. 그리고 솔깃한데요. 솔깃해요. 그리고 퐁듀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퐁듀 냄비나 이런 것들 따로 팔기는 하지만 솔직히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양은 냄비 가능합니까? 작은 뭐 양은 냄비 뭐 이런 것들 좀 그런 걸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냄비 모양을 예, 다양하게 준비하고 왜 다양하게 준비해야 되냐면 우리는 퐁듀 하면 이제 치즈 퐁듀만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치즈 퐁듀만 하면 좀 이게 너무 단조롭죠. 네. 초콜릿? 네. 그래서 근데 퐁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한 그 보통 크게 네 가지 정도의 퐁듀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다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야. 그 중에서 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딱 이렇게 마치 코스처럼 퐁듀 코스처럼 이렇게 해 먹으면 이거 진짜 이 애들 너무 좋아하고 가오 일단 확실하게 살고 그거 생각보다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끝나고 나도 나 퐁듀 먹었다 이러니까. 그렇죠. 뭐 맥주를 마셔도 되고 와인을 마셔도 되고 뭐 소주를 마셔도 소주를 되고 마셔도 되고 뭐 다 마실 수 있고 치즈 퐁듀는 이제 워낙 많이 가장 알려진 퐁듀니까 뭐 긴 설명은 안 하겠지만 주로 이제 그 그루예르 치즈나 이제 에멘탈 치즈에 네. 화이트 와인 싸구려 화이트 와인을 이제 치즈를 끓이면서 이제 조금씩 화이트 와인을 타서 이제 기본적인 그 치즈로만 하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예, 와인을 좀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좀 맛이 깊어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단 와인을 쓰지 말고 좀 약간 드라이한 드라이한 아이 화이트 와인.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뭐 식빵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다양한 걸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일 퐁드예요. 오일. 아, 오일 퐁드. 이렇게 뭔가 좀 어른들이 먹기에 또 이렇게 또 한국 사람들 또 치즈 퐁드 뭔가 좀 느끼하다. 나 고기나 해산물 이런 것 좀 먹고 싶다. 이런 건 이제 주로 오일 퐁드인데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을 그냥 끓이면 돼요. 올리브 오일 끓이고 오늘 끓인 그 다글다글 끓는 올리브 오일에다가 그래서 이제 소고기 같은 것도요. 고기 같은 경우도 깍두기처럼 쓰는 거예요. 네모나게. 네. 한 1cm, 1cm, 1cm. 그렇게 이렇게 새꼬챙이나 아주 가느다란 그런 대꼬챙이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꼽고 뭐 새우, 뭐 해산물 같은 거. 네. 관자. 관자 뭐 이런 거를 꽂아가지고요. 그게 이렇게 그 올리브오일에 넣어가지고 익을 때까지 살짝 익혀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게 이제 올리브오일의 또 고소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그 느낌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따져보면 뭐 평도 종류 중에 우리가 샤브샤브처럼 먹는 경우도 있어요. 육수와 이제 고기와 야채 육수를 끓여서 스톡폰드. 스톡폰드. 이런 것에 그냥 또 뭐 고기, 야채, 뭐 해산물 이런 걸 이제 또 살짝 익혀서 먹는 거는 뭐 약간 먹는 방식에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이제 샤브샤브랑 같다. 그리고 이제 디저트 퐁드가 있죠. 이제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아이스크림이나 그래서 남대문 시장 같은 데 가면요 판 초콜릿을 팔아요. 예, 예,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죠. 이렇게 커다란 판. 그 사실 얼마 안 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진짜 그 환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판 초콜릿을 하나 좀 사가지고. 이렇게 그 초콜릿을 녹인 초콜릿에다가 그래서 뭐 마시멜로 같은 거 이렇게 찍어서 먹고 뭐 온갖 거 다 찍어 먹어도 돼요. 뭐 엄청 달겠다. 맛있겠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퐁듀도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뭐 치즈 퐁듀, 뭐 오일 퐁듀, 뭐 초콜릿 퐁듀, 뭐 혹은 뭐 아이스크림 퐁듀는 내가 해보니까 별로더라고. 역시 이제 마지막은 또 달달하게 치즈 퐁듀. 이러면서 이건 좀 안주도 되고 끼니도 되고 이벤트 음식도 되고 파티 분위기도 나고 파티 분위기도 나고 그리고 이제 이게 퐁듀가 따지면 우리의 전골 냄비 문화잖아요. 네. 하나에 여러 사람이 찍어 먹는 거잖아. 담궈 먹는 거잖아. 이게 뭔가 식구라는 느낌을 뭔가 이 소속감,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를 사실 서구 음식 문화에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좋은데 이제 그러다 보면 물을 그 빠뜨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벌이 있어요. 벌이. 만 원씩? 만약에 여자가 빠뜨리면 자기 오른쪽에 앉아 있는 남자에게 키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씨. 그리고 아 그거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지 뭐. 그리고 남자가 빠뜨리면 와인을 사야 돼요. 왜 남자만 그래야 하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건 걔들의 뭐 풍습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면 되는 거지. 아, 걔네들의 풍습 중에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있다. 우리는 따로 정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자가 빠트리면 빰 뽀말 때기를 한대 쉐리 베푼다 막 이런. 주제를 다떠 때를 떠 뻗어볼라 막 그거 해도 되고. 그래도 되고. 잘 빠지는 걸로 좀 해놔야 돼. 그렇죠. 뭐 그런 벌칙을 이제 그 정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연말 막년회가 되게 우아하고 진짜 파티 같은 느낌이 딱 그리고 이렇게 즐거워요. 네.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아 퐁디가 뭐야 뭐 그런 거 뭐 스위스 음식점 가서 비싼 돈 주고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뭐 느끼한데 뭐 이제 뭐 이런 그런 선입견을 팍 해주는데 실제로 해보면 다들 즐거워합니다. 저희 경험을 통해서 보면 야 근데 이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덜 배부를 것 같은 느낌. 아니요 진짜 배불러요. 생각보다 퐁디는 배가 부를 것 같은데 오뎅탕은 좀 아쉬울 수 있죠. 네. 제가 캠핑을 굉장히 좋아해서 겨울 캠핑을 가면 안에서는 오뎅탕을 하고 겨울에는 밖에서 화로대를 잘 안 쓰잖아요. 나가면 너무 어니까. 그 화로대 위에다가 이지큐라고요. 아주 간단한 종이로 된 오븐이 있어요. 그 오븐을 올려놓고
그 안에 비어 치킨. 아, 비어 치킨 네. 요즘. 그래서 맥주 캔을 그 너 너무 그쵸? 그래. 그 안에다가 쑤셔 넣어서 닭 안에 쑤셔 닭의 넣어서. 엉덩이에다가 닭의 똥꼬에다가 그 쑤셔 넣습니다. 예. 쑤셔 넣어 가지고 따서요. 캔을 이렇게 딱 넣는데 그리고 걔는 얼마나 그럴 거야. 그 닭은 밑간과 이제 그 향신료들로 쫙 마사지를 한번 해 줘야 돼요. 마사지를 해준 닭을 똥구멍에다가 맥주 캔을 싹 쑤셔 넣고 그 5분 안에 넣어놓는 너무 거예요. 변태죠, 그 닭. 그러면 그 안에 맥주가 다 증발이 돼요. 다 날아가면서 육질이 기가 막힌 맛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 비어 치킨이 너무 야만적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애를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놓고 비어 치킨을 만드는 금속 캔이 따로 출시돼 있습니다. 그거나 그거나 좀 작게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용하셔서 겨울 캠핑 가시면 오뎅 집에서 먹어도 되겠는데 그렇죠. 근데 집에 좀 오븐 같은 게 하나 있어야죠. 그렇구나. 네. 오븐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럼 진짜 뭔가 오뎅 파티에는 좀 안 어울린다. 아니면은 그 베란다에서 베란다에서 그런 데서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먹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집에서 비어 치킨 맛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사실 저도 비어 치킨을 그렇게 얻어 먹어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우리가 먹었던 닭이랑 틀려요. 네. 다른 맛이. 저 닭이 저랬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또 뭐 파티는 아니지만 일본의 풍습 해 마지막 날에 네. 또 소바를 꼭 마지막 저녁에 먹죠. 그 토시코시 소바라고 하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를 보내고 해를 보내면서 툭툭 끊어지는 느낌의 메밀의 그 소바를 먹는 건 이제 역시 이제 무병장수의 이제 의미를 담는데요. 그런 이제 이 또 소바가 또 이상하게 또 연말되면 연말 음식이죠. 이상하게 또 또 좀 비록 일본의 풍습이지만 또 땡기는 그런 그렇죠. 또 그 면 땡긴 3일에 또 땡겨 왜냐하면 들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연말에는 이렇게 저렇게 좀 계절 탓이기도 하고 또 연말 분위기 탓이기도 해서 좀 기름진 것들을 아무래도 좀 많이 먹게 되니까 뭔가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다음날 담백한 그런 걸 좀 이제 먹게 되죠. 이어령 씨가 그 축소지향의 일본 그 후라는 그 후속편에서 소개를 해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한 그릇의 메밀국수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있죠. 이제 우동 한 그릇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번역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소바 한 그렇죠. 그릇의 소바죠. 그 이야기가 이제 12월 31일 날 그 소바를 먹는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늘고 긴 소바처럼 무병장수 가족의 평안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라는 설도 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에도 시대에 그 귀금속을 그 다루던 장인들이 그 메밀가루를 이용해서 금을 회수를 했대요. 그래서 이 금이 재물을 묻혀드린다는 연상에 따라서 그때부터 메밀을 먹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돈 좀 벌자. 그렇죠. 싸 좀 땡기자. 그리고 이제 도시코시 소바와 함께 히코시 소바라고 이제 우리가 이사하면 시루떡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소바를 돌리는 그런 문화도 일본에 있죠. 그래서 소바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연말을 상징하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랬군요. 연말이 되면 그러니까 아예 소바야들은 정말 자리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 연말에. 문제는 이제 대중적인 소바야들이 예전만큼 많지가 않은 게 실제 에도 시대의 기록을 보면 기소바를 비롯한 많은 이제 소바야들이 개수로 따지면 1,600개 이렇게 되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에도 시대에만. 네, 그때의 이미.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라멘 문화에 밀리면서 그렇죠. 소바가 지금보다 오히려 그 당시가 더 대중적인 음식이었던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게 일본 가서 그렇게 소바를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소바집이 많지 않고 우리가 저번에 이제 우리 종환이랑 오사카에 갔을 때 사실 다이마루 백화점. 그 백화점에 이제 이른바 소바장이 하는 이제 가서 소바하면서 참 감동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먹은 게 뭐였지? 뭐 이제 이런 완전 느낌. 틀렸었어요. 짜죠 일단. 일단 육수 자체가 굉장히 짜고 극한의 짠맛을 피하려고 살짝 담궈야 되는 우리는 담궈서 먹지만 걔네들은 찍어 먹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 면이 주는 그 느낌이 그 면은
진짜 뭔가 뭐랄까 메밀인데도 불구하고 입안에서 선연한 자국을 남긴다 그럴까. 아 그렇죠. 그런 표현 맞는 그런 내 눈에는 칼이 안 보이는데 이 소바의 면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막 칼이 뭔가 네. 순간적으로 싹 느껴지는 어떤 그런 정말 이게 정말 일본을 상징하는 음식이 될 수밖에 없구나.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네. 그냥 면만 주는 듯한 면 하나, 면 덩어리 그리고 조그만 육수, 그 뭐 조그만 그릇 간장 육수, 그거 딱 뿐인데 뭐든 하든 먹는 것의 순간을 정지시켜놓은 듯한 네, 혹은 압축시켜놓은 듯한 사진 한 컷에 딱 담긴 듯한, 담긴 듯한 흑백 사진 한 컷에 네. 모든 걸 담은 듯한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오브제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또 이제 소바의 그 면인데 또 방금 우리 조장훈 선수도 말했듯이 또 이 소바가 또 한국에 오면서 비록 일본에서 건너왔으나 또 완전히 또 다른 소바의 문화가 되었고 또 서울도 아닌 지역에서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전라도의 전주, 또 경상도의 의령, 같은 이제 또 이 소바의 또 이 문화를 또 만들어내는 것들이 생겼죠. 아 진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점점 또 소바가 싹싹 땡기는데 우리 말로 이제 이 소바 얘기를 한번 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인류학적으로 한번 소바를 땡겨볼까요? 그러니까 네, 조장훈 선생님. 소바는 뜻 자체로 보면 그 자체로 메밀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원래 이제 메밀국수라고 하면 소바끼리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소바가 사실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부터 전래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바의 원산지는 중국 동북부의 이제 바이칼 호수 근처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한 13세기 말 14세기쯤이고 그리고 네. 이제 일본으로 넘어간 건 14세기 중반 이후에 전래가 됐는데 우리가 던져준 거죠?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시나노쿠니 그러니까 지금의 나가노현 근처에서 나가노. 예, 소바의 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나가노현이 이제 그 일본 메밀의 이제 가장 주력 산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시나노쿠니를 신슈라고도 하는데 신슈가 이제 신슈 소바 하면 소바에서 첫 손가락으로 꼽는 소바고 그리고 소바야 집들의 상호로 시나노라는 말이 즐겨 쓰이는 것도 이제 여기에서 유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관서 지역이죠. 네. 우동 하면은 그 갑자기 생각이 시코쿠 섬에 이제 그 산후끼 동네 산후끼 우동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소바는 아시다시피 점성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100% 메밀로 만드는 소바를 기소바라고도 하고 18이 메밀이다. 그래서 주아리 소바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다가 조선의 승려 원진이라는 사람이 나라 시대에 그 동대사에 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 메밀과 밀가루의 배합 비율을 전수를 했다는 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들이 이 국수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진 요리거든요. 정진 요리니까. 네. 그래서 승소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중들이 국수를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서 씹고 미소를 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메밀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점성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성을 들여서 막 하고 있는데 옆에 가서 밀가루 섞으면 좀 괜찮을 텐데. 그렇죠. 빨리 될 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소바 중에요. 기소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네. 너무 거꿀거꿀하고. 그 이름들이 다 있어요. 뭐 10대1, 9대1, 5대1. 그렇죠. EQ 뭐 소바, 2대8. 뭐 도아리 소바. 그래서 근데 제일 많이 대중적인 건 2대8. 이제 2대8로 가는 뭐 니하치 소바가 가장 유명한 소바죠. 니하치가 2대8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밀가루 2에 메밀 8이죠. 그래서 고급점들은 주로 다다미빵 갖추고 기소바를 팔았지만 보통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소바야들은 다 니아치 소바를 팔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주로 공장에서 받은 면들을 가져다가 이제 수레에서 팔고 이랬던 건데 대우치 소바라고 해서 이제 손으로 만드는 수타죠. 수타. 수타 소바를 또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그 메밀에 관한 우리가 전수는 했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훨씬 더 풍요로운 어떤 유행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굉장히 또 걔들은 또 그런 그 오닥 덕후 정신이 있잖아. 그렇죠. 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애들 다 B형이잖아. 그게 우리나라로 이제 전례가 된 거죠. 예, 거꾸로. 근데 저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주 소바. 예, 느낌을 소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주 소바가 있던 그 거리가 일제 시대 때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리예요. 조선 그러니까 전주 우체국 길이죠. 우체국 길 뒤에 이시계점 골목이라고 흔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거기가 예전에는 시계 금은방들이 쭉 있었는데 지금은 드레스 맞추고 뭐 이런 데로 쭉 바뀌었어요. 웨딩 업체들. 그렇죠, 웨딩 업체들. 근데 이제 그쪽 그 일본 건물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다 있는 그 앞에 정말 찌그러져가는 집이었어요. 서울 소바는. 근데 이제 이 집에 놀라운 건 국물인 거죠. 면발 자체는 사출면을 썼어요. 그래서 밀가루가 분명히 섞여 있었던 걸로 보이고 하지만 순메밀로 가진 않고 메밀 껍질이 들어있는 면발이었고요. 그 면발도 면발이었지만 그 육수가 굉장히 독특한 육수거든요. 굉장히 뭐랄까 아주 그 이노신산 그러니까 감칠맛이 굉장히 극대화된 아, 그런 이제 그 육수였죠. 유언일까요? 다시 다일까요? 아, 그건 아니고요.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집에서든 메밀국수를 만들어 먹으면 이제 쯔유를 많이 사다가 쓰잖아요. 그래서 쯔유는 이제 다시마와 가쓰오부시 그리고 이제 조미료가 이제 섞여 있는 일본식 간장 농축액 같은 거고 문제는 이렇게 먹는 소바가 일반적인 것 같진 않아요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일본의 관서 지방 쪽은 주로 이제 곤부 다시마죠. 다시마 국물을 중심으로 한 소바들을 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동 지방 쪽은 이제 가데랭이나 정어리, 멸치 등을 이용한 육수들을 내왔던 것 같아요. 되게 육수를 내는 생선들을 보면 그 청어목의 생선들이잖아요. 멸치도 그렇고 그렇죠. 전어도 마찬가지고 청어 그리고 이런 정어리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전주가 저에게 이걸 가지고 사실 헌영이랑 이렇게 많이 머릿속으로 추적도 해보긴 했지만 전주가 정어리를 쓰기에 좋은 지역은 아니죠. 그렇죠. 네. 내륙인데. 근데 어렸을 때 그 서울 소바집에 화장실을 가려면 그 주방을 지나가야 되죠. 네. 그럼 그 주방을 지나갈 때 아주 커다란 그 플라스틱 소쿠리에 네. 그 정어리처럼 보이는 한 15cm 정도의 길이로 보이는 생선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던 거를 본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도 그걸 보시고 아마 그런 걸로 육수를 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근데 모든 소바야집의 육수는 비밀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소바야집은 언제나 365일 내내 그 육수가 끓고 있어야 되고 그 특유의 육수들의 비법은 비전되기 때문에 결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그 전주의 서울 소바를 처음 가본 게 지금부터 한 25년쯤 전인 것 같아요. 전 진짜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나는 전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이제 이 메밀국수 이렇게 틀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 자루소바, 자루소바. 그래서 저는 그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막 정말 대학교 다닐 때 서울 나와서 막 그 뭐 20판씩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근데 냉면도 아닌 것이 국물에다 국물에 그래 넣는데 냉면도 아니면서 자루소바도 아니면서 정말 새로운 메밀소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냉면 우리가 먹던 이제 이런 우리 한국의 냉면의 그 육수와는 완전히 다른. 그렇지만 또 어떤 일본의 소바처럼 그런 이제 완전 그 간장 짜고 막 짜고 이렇게 다시마 막 이게 또 아닌. 야 이건 뭔가 전주의 입맛과 일본의 입맛이 어디 저 필리핀 쯤에서 맞는 듯한 그런 그 독특한 그 질감. 그건 좀 반해가지고 정말 전주를 내려갈 때마다 꼭 두 끼씩은 첫 끼와 마지막 끼는 서울 소바에서 그 저도 그래요. 이거 먹고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탐내가 저도 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이제 내려갈 때 전주 그 현대옥에서 이제 한 그릇을 하고 한 바퀴 돌다가 전주를 안 벗어나시고
그 집이 문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고 그 다음에 담양으로 떨어져요. 네. 다시 올라오는 길에 또 그 집을 가고. 갑자기 또 막 코스가 그려지네. 네. 아, 참 나는 음식점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처럼 나이를 먹고 늙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서울 소바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늙는 것 같아요. 맛이. 맛도 이 식당의 예능만큼이나. 물론 그것은 이제 내가 너무 또 다양한 소바들을 먹어보고 첫 감동이 점점 감가상각이 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처음 내가 먹었을 때의 맛과는 지금의 맛은 좀 당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맛의 포인트가 굉장히 흐려진 것 같아요. 면이나 육수 모두가 온도도 적당하지 않고 음식점의 성실함을 좀 잃어버렸다. 그런 그냥 이렇게 타성해져져서 그냥 손님이 주문하면 그냥 내는 어떤 국수의 어떤 살아있음 그런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화석화된 박제가 된 국수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일단 면에서 물기를 좀 덜 빼고요. 육수의 맛은 저는 사실은 새로 생긴 많은 소바집들이 전주에 많은 소바집들이 육수의 맛을 과하게 진하게 쓰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은은한 그 맛하고는 조금 차이가 생기고 있고 대체적으로 육수가 많이 달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맛이 변한 측면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건물은 크게 지어놨는데 예전처럼 장사는 안 되고 심지어는 이번 겨울에는 12월부터 2월은 아예 문을 닫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너무 가슴 아프죠. 네, 가슴이 좀 아프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어찌 보면은 그 정말 그 생로병사의 길을 뭔가 좀 이 식당도 나이가 들면서 좀 그 따라가는 것 같아서 한 몇 년 된 집이죠?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네요. 제가 알기로 40년 이상 된 집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조정원 선생님 유치원 때부터 다니셨다고 해도 그 전부터 있어서 쓰러지는 집이었으니까 그렇죠. 40년 이상 충분히 됐겠네요. 아 그리고 이제 또 의령소바라는 또 아까 얘기했던 경상도의 것이 있죠. 역시 의령소바의 기원도 따지고 보면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그 귀국한 일종의 할머니가 이제 그 일본에서 이제 자기가 접한 소바 문화를 한국이.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니라 이제 한번 필터링해서 또 의령의 방식 왜냐면 또 의령이라는 곳이 이제 경남 내륙 지방이고 지리산에서 가까운 멀지 않은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메밀이 또 산지이기도 입수할 수가 요긴하고 해서 의령에서의 소바 문화가 꼽혔는데 이 의령 소바는 지금 뭐 경남 일대에서는 어마어마한 체인점도 생기고 의령 소바라는 게 하나의 브랜드가 돼가지고 생기고 이런 했는데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가서 먹었을 때 이 의령 소바는 사실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온소바. 온소바. 네, 온소바. 네, 따뜻한 메밀국수. 네. 그리고 비빔소바. 네. 완전 한국 스타일이죠. 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제 메밀은 밀가루랑 좀 달라서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이제 빨리 불처럼 풀어져요. 되죠. 불처럼 되죠. 그래서 이건 나오자마자 빛의 속도로 먹어야 돼요. 뭐 이걸 음미한다시고 이렇게 뭐 특히 사진 찍는다고 막 이러다가는 다 날리는데 먹으면 마치 냉면을 처음 먹을 때처럼 느껴지는 맛이 뭐냐면 그 그냥 먹먹한 맛 있잖아요. 먹먹한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런 자극도 안 느껴지는 어떤 그런 맛입니다. 네, 제가 의령에 공연을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저 의령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소바 꼭 먹어. 소바요? 네, 알았어요. 이러고 애들 데리고 잘난 척을 좀 했지. 용 많이 먹으셨겠네요. 야, 의령 오면 소바를 먹어야 돼. 딱 갔더니 또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뭐 먹어야 돼요? 야, 온 소바를 먹어야 정말 먹은 거야. 온 소바 다 시켜. 맛 없으면 내가 살게. 내가 샀잖아, 내가. 아니, 나중에 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숟가락으로 떠먹었어요. 그냥 이제 먹을 줄 몰라서 그런 거고. 근데 사실 먹을 줄 안다 하더라도 처음에 무슨 맛을 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하기 어려운데 이것 또한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요.
내가 또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다 보면 아. 이 의령의 소바는 그냥 이렇게 참 찾아가서 한 번 먹는 집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웃에서 그냥 슬렁슬렁 지나가다가 아 배는 출출한데 뭐 점심에 소바는 먹고 뭐 한 그릇 뭐 그냥 대충 먹을까 하는 이런 느낌의 그런 이제 시간이 필요한 시간과 그 익숙해짐이 필요한 그런 소바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것은 모든 그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을 만족시키는 상품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냉소바가 이제 또 이제 출시가 되는군요.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건 또 사골이나 뭐 소고기 육수를 해서 과일 야채도 들어가고 과일 야채도 한약재 냄새도 나고 네. 그래서 이건 좀 또 보면은 또 이렇게 변종 냉면과 다를 게 뭐야? 그렇죠. 이런 좀 막국수와도 이런 좀 약간의 아쉬움이 오히려 오히려 있어. 근데 이제 요즘은 우리 이건 뭐 뭐랄까 시쳇말로 떠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됐지만 그래도 이제 그 원형의 어떤 이 그 온소바를 이렇게 한번 또 특히는 연말에 한 그릇 해보는 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은영소바는 관서지방의 소바와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이제 그쪽이 다시마하고 그러니까 니보시라고 하죠. 멸치 다시를 주로 많이 쓰는 소바인데 이 콤부와 니보시로 이루어진 육수의 느낌이 온소바에서는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주소바는 오히려 관동 쪽의 느낌이 온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간은 훨씬 더 연해졌고 그래서 그 소바 맛이 굉장히 독특하고 전주와 의령이 나름의 가치가 있는 식문화로 소바를 발전시킨 게 아닐까. 소바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제일 많이 뜬 집이 진우동이잖아요. 예, 진우동에 이제 다시 한번 가서 그 저번에 얘기했던 냉소바, 냉소바를 이번에 한번 딱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 주방장이 아 이번에 면을 바꿨습니다. 딱 그러는 거야. 아 그래요? 이러는데 얇은 면이래. 강원수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두꺼운 걸로 달라 그래 이러면서 그 주방장이 꿋꿋하게 드셔보십시오. 딱 이러고 좀 많아해서 많아. 그리고 딱 왔는데 면이 아주 얇게 쫙 해가지고 얇고 뭐라? 넓게 얇고 넓게 납작하게. 어우 굉장히 훌륭했어요. 오. 소바 오히려 이전에 굵은 면으로 이렇게 그 적셔 먹 적셔 먹 어우러지겠네요. 보다 훨씬 더 식감도 좋고 그 차가운 면의 특성을 굉장히 잘 살렸던 것 같아요. 아주 그 소바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나요. 물론 이제 뭐 이 메밀 소바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찍어 먹는 그 형태나 뭐 그런 식으로 봤을 때. 그건 이제 진짜 글자 그대로 새로운 하야시 우동이라고 봐야 돼요. 걔네는 팔라고 뭐 음식 만드는 애들 같지는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어디로 갈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이 집에 가라. 자, 그러면 이렇게 소바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럼 오늘 이 집에 가라 소바입니까?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첫 시작도 전주 소바로 시작했고. 전주 소바로 시작했으니까 일단 전주에 있는 서울 소바는 나왔고 근데 12월부터 2월까지는 안 하고. 예, 전주에 다른 소바집도 많지만 제가 이거 방송 들으면서 늘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접근성이 너무 그렇죠. 떨어지는 집들이 많더라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서울에는 없나요? 소바집이? 참 유감스럽게도 제가 20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정말 맛있는 소바집이라면 다 가봤는데 광화문의 미진도 가봤고 지금은 뭐 먹을 수 없는 느낌이 좀 있죠. 아무래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남대문의 송옥도 꽤 괜찮은 맛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 직장인들을 점심시간에 상대하면서 점심 메뉴
그 느낌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먹었던 한국에 있는 소바들은 보면 면들이 다 미끈덩미끈덩하다는 네.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 면 스타일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밀가루나 전분의 비중을 높이게 되면 아무래도 면은 미끄덩거릴 수밖에 없고요. 전분 비중이 높아지면 더 쫄깃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메밀의 함량이 높을수록 면은 잘 끊기고 좀 더 푸석푸석한 느낌을 갖게 되죠. 원래 그 느낌으로 먹는 건데 그죠? 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서울의 한 집을 그러니까. 소개를 해드릴게요. 강남에 맷돌 소바라는 집이 있습니다. 강남의 맷돌 소바. 예, 이 집은 기소바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통이네요. 정통 이제 100% 소바를 네. 하는 집이고요. 제가 받았던 느낌 중에는 가장 일본적인 소바이고 정통의 소바를 서울에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집이고요. 육수는 어떤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또 유명한 맛집이고 하니까 일단 면 자체가 주는 느낌이 팍 그렇죠. 오는 집이니까. 근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집은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집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도 최근에 한 2년 전에 발견한 집인데 서울대 입구역 근처의 원당초교 사거리에 골목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은 그 백두채라고 그러죠. 예전 그 북한 글씨체 같은 글씨체로 전호 메밀 우동이라고 적혀 있고요. 전호 메밀 우동? 예. 그리고 1972년부터 그 조그만 구멍가게를 계속해왔던 집입니다. 아, 넓히지도 않고. 예. 아 그런 집이 괜찮아요.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면발은 아주 훌륭한 니아치 소바. 아. 네, 2대8의 니아치 소바고요. 육수는 조금 달긴 하지만 서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육수가? 네. 그런데 이 집의 특징은 좀 달고 특히 그 나오는 반찬들에서 이 집에 다른 것도 맛있거든요. 칼국수나 우동도 굉장히 담백한 국물을 사용하고 맛있는데 일단 겉절이부터 조미료의 향기를 팍 느끼게 되는 느낌이 좋죠. 좀 있고 그걸 싫어하시지 않는다면 충분히 좋아요. 좋은 집이 될 만한 집입니다. 예. 그리고 아주 진한 단맛이 있지만 그 메밀의 환상적인 촉감이 그걸 상당 부분 상쇄해주는 그런 느낌을 사실은 보여주고. 메밀은 면맛이에요. 면의 그 질감을 다 느끼기 위해서 근데 참 그 아쉽게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메밀국수라고 하면 왠지 이렇게 분식점에 한 40개의 메뉴 중에 하나 있는 어떤 그런 음식. 그러니까 뭔가 아무도 이제 한국은 이제 냉면의 야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좀 메밀국수가 좀 이렇게 어찌 보면은 뭔가 우리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미소야나 그런 데 가서 그냥 이렇게 더울 때는 하나 쭈루룩 있는 뭐 그 메뉴 중에 하나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좀 약간 치부된 경우도 그렇게 있죠. 그렇게 좀 된 것이 좀 이제 좀 본격적인 그런 소바집이 좀 사라지게 된 경우 있습니다. 사실 미진 같은 경우도 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그 집 중에 하나인데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 조그만한 그 길가에 있었을 때는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고 또 뭐 좀 커지고 뭐 또 주인이 또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메밀국수 팔아가지고는 이 서울 사대문 안에서 계절을 버틸 수가 계절을 또 버틸 수 없고 내상도 버틸 수 없으니까 시대도 버틸 수 없고 그렇죠. 예, 뭐 임대료도 버틸 수 없고 이제 뭐 이제 늘어나다 보니 하찮은 메뉴 하나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되는. 그냥 그 옛날의 이름 그 하나 명성 하나로 명성 하나만 남게 되고 그런 좀 안타까운 전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일본 그 자체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의 스타일로 우리의 입맛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이미 전주나 의령의 소바가 보여줬는데 또 메밀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한 재료이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치밀하고 치열하게 그런 발전적 전개가 없었다라는 게 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전 역시 또 소바집 이 집 꼭 한번 소개하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전주의 소바를 꼭 먼저 소개하고 싶은데요.
아, 사실 이제 서울 소바가 이제 제가 좀 실망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으로 가게 된 집이 이제 조장훈 선수가 이제 저한테 소개해 준 일종의 신흥 강자. 예. 그러니까 그 아중 이제 일종의 전주에서는 신도시 쪽이죠. 그게 일종의 신도시라고 그렇죠. 주택지구로 개발이 된 것이죠. 사실 굉장히 비전주직 느낌의 주변 환경이에요. 뭐 아파트 팍 써 있고. 거기는 겐돈 소바라는 집이 아 정말 이제 그 맛 자체에서 굉장히 이제 폐기가 느껴지는 아 그리고 이름 자체도 그리고 뭔가 이제 이 아 전주 아직 안 갔어 이제 뭐 이런 것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는 그런 집이어서 이제 좀 전주를 가게 되면 꼭 들리게 되는 집인데 그럼 스타일은 서울 소바 스타일로 나오는 어 서울 소바 스타일이지만 정말 그 요새 트렌드에 좀 젊은 트렌드, 젊은 트렌드로 좀 더 이렇게 튜닝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죠. 뭔가 또 새로운 어떤 싱싱한 그 느낌들이 강하게 있습니다. 어. 근데 여기도 이제는 뭐 꽤 많이 이제 정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아, 야, 좋아, 너무 좋다, 야, 뭐 삶도 없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 역시 사람의 입맛은 또 다 비슷한 것이어서 그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이보다 좀 훨씬 더 훨씬 더 집어보면은 이제 옛날 맛이고 조금 더 달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집이 있다면 이제 진미 그렇죠. 그리고 이 집은 사실은 오늘 주제와 굉장히 잘 맞는 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집에 새알 팥죽도 하고 팥칼국수도 하고 그리고 그냥 소바가 있고 이 진미집은 또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전주에 살아있는 분식의 네, 분식의 역사.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또 집이기도 하고요. 그 외형을 봐도 이 집이 그 넓혀지는 그 과정이 그대로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전주 출신의 여자를 잠깐 좋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보러 제가 이제 주말마다 전주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근데 가면 꼭 그 집을 가는 거야 이 여자가 왜 그 집을 가나 했더니 자기 고등학교 그 근처에서 나와서 이렇게 진짜 이 사람한테는 추억이 그냥 어떤 맛을 떠나가지고 그냥 자신의 어떤 유년의 그러니까 소녀 시절에 이제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늘 꼭 거기 가서 이제 뭐 팥죽도 먹고 칼국수도 먹고 소바도 먹고 이번에 또 다른 거 뭐 없나 뭐 이런 것도 먹고 근데 그게 아주 앉아있으니까 정말 전주에서 그 여고를 나왔던 사람들이 다 한 번 일요일 날 갔는데 네. 어 사람 많아요 거기 완전 그 뭐지 막 다 어 그 자가용을 끌고 네. 와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 집에서 어 동창의 약간 여고 동창의 분위기 어, 너 어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좀 구경한다는 게 굉장히 좀 가슴 따뜻했어요. 네. 어, 그런 집에 아직도 남아서 그런 풍경들을 갖다 매주 이렇게 연출하는 게 따뜻했는데 근데 좀 그 집의 소바는 제 입맛에는 좀 너무 심하게 조금 약간 유아틱한 좀, 느낌이 좀 단맛이랄까 네. 이런 것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훌륭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더 어, 꼭 이 집에 한번 가보기를 권하는 집은요. 역시 이제 의령소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시 식당 이름 자체가 참 네. 다시 식당인데요. 어쩌면 그 아까 말했던 그런 멸치 육수와 참 희한한 장조림 소고기의 조합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처음에는 정말 야, 이거 무슨 할머니가 실수하실 거 아닐까 라고 느낄만 하지만 정말 일본에서 건너와서 다시 한국의 그 산골에서 새로운 어떤 그 음식을 만들어낸 거.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그걸 먹을 때는 그 맛 이전에 어떤 역사. 참 우리의 그 별로 아름답지는 못하고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시대가 그 한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제 요즘은 뭐 고속도로도 다 잘 뚫려 있으니까 의령을 지나갈 때 한번 들려서 맛보다는 뭔가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무엇을
한번 그 즐겨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의령에서 그 국수를 먹고 나오시면서 의령에 유명한 떡이 하나 있어요. 망개떡이라는 떡이 있습니다. 달달한 망개떡을 하나 사서 이렇게 디저트로 씹으면서 다시 고속도로를 타면 그 고속도로가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꼭 온 소바하고 그 비빔소바하고 같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그 온 소바가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이런 뭔가 생소한 것, 힘든 것, 처음에는 자기 입맛에 어색한 것, 네. 또 이런 것을 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굉장히 또 재미있는 경험이, 그런 게 기억에 또 남아요. 제가 또 전주 사람으로서 전주는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네. 영화의 거리 쪽에 계시다면 또 진미집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네. 네. 한양소바를 네.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집은 시래기국을 주 메뉴로 또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바를 하는 집입니다. 근데 소바의 맛은 예전보다 훨씬 달아졌지만 오히려 서울소바 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소바의 맛에 제일 가까운 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진미집은 이제 김맛과 이제 이런 좀 다른 맛들이 굉장히 진하게 녹아들어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하게 좀 달기도 하고. 분식집의 이제 뭐 최고봉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주에 사실 정말 잊지 못할 분식집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요? 네, 이 집은 이제 그 성신여고 앞에 한옥마을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네. 네, 거기 가면 정말 이렇게. 그 뭐지? 수백 명이 먹는 쫄면과 칼국수만 하는 집이 있어요. 베테랑 분식. 베테랑 분식, 맞아. 네. 멋있다.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을 정도로. 아마 전용 주차장에는 분식집은 그게밖에 없을걸? 예. 처음에 여고 앞에 작은 분식집으로 출발했다가 아주 거대한 관광 코스가 되어버린. 근데 뭐 그렇게 음식은 기대하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내 주차장 있는 굉장히 넓은 주차장 있는 분식집. 야, 자. 아마 전주의 그 젊은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정말 부산의 18번 완당집만큼이나 돌고래 식당 뭐 그런 집들. 예. 완당집은 언제 가도 사람이 많아요. 내가 중학교 때 또 많았어요. 아저씨는 짜증을 팍팍 내고 막 내면서 그 완당 만드시고 계시잖아요. 그 골방에 앉아가지고 그 유리문 안에서 막 이거 만드시고 계시고 참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도 재미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걸신의 추천 소바 맛집 전주의 겐돈 소바 진미집. 경남 의령의 다시 식당. 자, 오늘 소바로 시작해서 크리스마스로 그리고 동지로 또다시 연말 파티로 그리고 연말을 함께하는 또 소바로 이렇게 쫙 연말 분위기 짠 것 같다 우리가 같이 네. 연말 분위기를 한번 내봤는데 네, 강원 선생님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진짜 수고하신 조장원 선생님 네, 나와주셔가지고 인류학적으로 전혀 인류학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인류학과 나왔잖아요. 네. 우리도 다 인류학과 출신이고. 솔직히 전 인류학과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몰라요. 쟤도 잘 몰라. 네. 저도 몰라요. 아 근데 예수와 관련된 패러디물이 한 40명 정도 있다라는 그 충격적인 얘기는 아 근데 그 종교적인 얘기는 친구들하고 하면 안 되죠. 참고로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시대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1, 2, 3편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이제 1편에 보시면 거기에 첫 번째 오늘 이야기한 이 천문학과 크리스티교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리고 세 번째는 9.11 테러에 대한 놀라운 음모 이론이 담겨 있는 다큐멘터리니까 한번 찾아서 즐겁게 보시는 것도 연말에 재밌겠다. 연말에 봐야겠다. 연말 좌빨들을 위한 네 오늘 나와주신 조장훈 선생님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걸신이라 불러다오 이만 마치겠습니다.